꿀박차 영상이 좀 어둡네요. 역광이라서 그런가요? 역광 보정되는 블랙박스 있으면 참 좋겠죠? 앞에 신호, 녹색 신호, 가는데, 뜨아, 아하. 이 차가 왜서 있을까요? 이 차가 교차로 모서리에 불법 정차할까요? 아니면 이쪽 나오는 차 때문에 잠깐 양보해주고 있는 걸까요? 상대 쪽은 이쪽에서 나오는 차는 신호가 없습니다. 여기서 이때 어떻습니까? 블박차인데 잘못 있습니까? 상대 80, 블박차 20이래요. 내가 뭘 잘못했어? 그래, 녹색 신호에 가더라도 정지선에 멈췄어야지. 와, 이거 보험사 직원이 어서 말을 만들긴 만들었는데, 아니, 왜 멈춰요? 녹색 신호인데?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, 앤드,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죠.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. 80대 18레 가져와봐! 그랬더니 어서 주워 왔어요. 네, 주워온 거 봅시다. 아, 이 책에 있는 거네. 이 파란 책. 이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. 와, 20년 전 판례, 30년 전 판례, 춘천지방법원. 야간에 편도 2차로 돌아와, 편도 1차로 돌아가 있다. 그런데 한쪽에는 신호가 있고, 야간에 여기서 직진하는데 여기서 오는 차랑 사고 났다. 8대2다. 이때 블랙박스 있었나요? 2003년도에? 이것만 갖고서 몰라요. 블랙박스 봐야죠. 또 30년 전에 한쪽은 왕복 6차로, 한쪽은 신호등 없다.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, 아, 요 슬금슬 나오고 있는데 부딪힌 거구나. 95대 5다. 근데 이게 어떤 사고인지 봐야죠. 미리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를 알아야죠. 또, 이건 사건 번호도 모르겠고, 2년 전에. 뭐라고 돼 있어요? 이거는 90대 10이다. 그러면,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에, 소로에서 진입하던, 차 부셨다. 이건 또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, 좌회전하던 중에 나오던 차,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, 이것도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 수가 없죠. 이거 갖고 몰라요. 그러면 영상을 보여달라니, 영상을. 백대빵인 판결들 많이 있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판례들은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2년 전, 20년 전, 30년 전걸 제시하는데요.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툭 튀어나온. 물론 불박차도 볼까요? 다시 한번 쭉 가면서. 앞에 가는 차. 앞에가 잘 갔네요. 이차잘 갔어요. 요 차는 좌회전 들어갔고요. 비보 좌회전 들어갔고요. 그러니까 요 차가 있어도 내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. 요차 무리 없이 지나갔으니까요. 나도 그냥 가는 겁니다. 이 사고 과실비율 어떻습니까? 같은 보험사랍니다. 100대 빵입니까? 80대 20입니까? 투표 시작. 네, 100%가 100대 빵입니다. 저도 100대 빵 의견입니다. 다만 일부 판사 만나면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이게 가려져 있잖아. 요차 가려져 갖고 여기서 우회전에 나오는 차도 있을 수 있잖아.
우회전하는 차랑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지. 암벽에 속도 좀 줄였어야지. 속도 좀 줄였어야지. 그런데 우회전이 있으면 사고 안 날 수 있죠. 왜? 전리가잖아요. 그럼 내가 차 보면서 빵 하면서 내가 피하면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요. 우회전이라면. 근데 나한테 다가옵니다. 안 보였던 차가 으아!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100% 마찬가지로 100대 빵 의견입니다. 지난 설날에 한쪽은 신호등 있고 한쪽은 신호등 없을 때 100대 빵 판결 3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.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설날에 방송했던 거 제가 이 대감 모자 쓰고 했을 때 거기 찾아보시면 판결들 3개 들어있습니다. Thank you.